부산 동래구에서 수입차 황금도색 사고 수리 잘하는 A1 오토 서비스입니다. 오늘 제규어 F페이스 한 대 입고되었습니다. 제규어 앞전에 영상에서 소개드렸지만 제규어 F페이스는 제규어라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만든 SUV입니다. 오늘 이 차가 입고된 이유는 조수석 프론트도어 리어도어 쪽에 손상이 조금 있어서 입고가 되었는데요. 이 차주님께서는 어저께 제네시스 수리하고 바로 이 차 타고 오셔서 이제 맡겨놓으신 차량입니다. 항상 사고 수리가 있으면 저한테 맡겨주시는 분이라서 고마우신 분인데요. 이렇게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프론트도어, 리어도어가 여기서부터 쭉 쓸려가지고 위로 보시면은 좀 찌그러짐이 발생되어 있죠. 리어도어까지 걸쳐져 있는데요. 아래쪽에 가니쉬 몰딩도 살짝 손상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일반 수리, 보험 수리가 아니고 일반 수리라서 비용 부담 때문에 그냥 교체 없이 작업을 할 거고요. 백미라도 살짝 손상이 있어서 손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. 차주님께서 또 이쪽 부분도 손을 봐달라는데요. 여기 보시면 문콕이 한 방 꼭 있습니다. 보이시나요? 이 부분까지 같이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. 프론트 범퍼 이쪽에 보시면은 살짝 손상이 있죠. 이쪽은 부분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차주님께서는 잘 찾아오셨어요.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도어 덴트 있는 부분까지 한 번에 수리할 수 있는 정비 공장이 없습니다. 출장을 부르든지 아니면 차를 타고 다른 업체에 맡기든지 해야 되는데요. 저희는 이런 것까지 광택까지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기술력과 장비를 전부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이 가능한데요. 수리 한번 깨끗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. 시작할게요. 제규어 F페이스 차량 이제 수리가 되어서 오늘 출고할 예정입니다. 사직동 와 있는데요. 깨끗하게 디테일링 세차 마무리 지었고요. 우리 차 프론트 도어, 리어 도어 중간쯤에 이렇게 가운데 손상이 좀 있었는데요. 깨끗하게 도색되었고요. 차주님께서 얘기하셨던 백미라, 좌우측 백미라 깨끗하게 복원되었고 운전석 프론트 범퍼 쪽에 손상이 살짝 있었습니다. 굳이 뭐 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. 부분 처리 완료해놨고 운전석 프론트 도어가 문콕이 한 개 발생이 되어 있었었는데요. 깨끗하게 표시 없죠? 복원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백미라도 도색 싹 깨끗하게 되었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래 많지 않은데요. 덴트 처리 깨끗하게 되었고요. 백미라, 범퍼, 반대쪽 도어까지 수리가 잘 되었습니다. 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되었네요.